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벌써 메밀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쯤 제주 들녘은 소금을 흩뿌린 듯 하얗게 핀 메밀꽃으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SNS에서 메밀밭 사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메밀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와흘 메밀마을에 가봤는데요. 땅이 텅텅 비어있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사진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황량한 모습이죠.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올해 4월 저온 피해로 메밀이 모두 죽고 5월에는 집중호우로 밭을 또다시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5월 초에 결국 세 번째 파종을 했는데 다 자라려면 6월 중순쯤은 돼야 해서 축제 일정도 다음 달로 미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밀이 비와 저온에 굉장히 약한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4월 하순에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기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저온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5월 초 어린이날 연휴에는 산간에 10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3, 4일 정도 내린 비가 5월 한 달 평년값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때 입은 저온 피해와 비 피해 때문에 지금 도내 메밀밭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밀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오라동 일대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메밀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로 메밀 상태가 예년만 못하다고 하고요. 또 일반 농가도 가보니까 메밀이 자라긴 자랐는데 키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올봄 변덕스러웠던 날씨가 메밀 농사에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돌아오는 가을 메밀 농사는 풍년이 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 지역 하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옅은 구름이 끼다가 색이 점차 진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체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19도,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로 오늘만큼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제주 해안가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 수요일에는 잠시 흐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낮 기온은 22에서 2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